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9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오늘 아침 받아본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은 제목이 우리도 핵을 갖자입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 되면 일본도 핵 무장하는 상황 올 것. 문 정부 핵 보유 나설 가능성 없지만 핵에는 핵으로 대항해야. 야당 보수단체들은 핵 보유를 내년 총선거에서 공론화해야. 일일이 옳은 말이고 저도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주필의 전 주필의 이 칼럼은 핵심이 이겁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은 막기 힘들다. 미국도 ICBM만 더 개발하지 않으면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사실상 인정하고 경제 제재를 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결심만 하면은 핵무기를 몇 개월 안에 만들 수가 있고 국력을 총동원하면은 중국과 맞먹는 핵국 강국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은 다 핵무장 국가가 된다. 북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그런데 한국은 핵이 없으면은 외교 안보적으로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되고 그것은 결국 경제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절대로 핵 보유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야당과 보수단체, 국민들이 일어나서 핵 보유를 요구를 하고 이것이 내년 총선에 가장 큰 이슈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요지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저는 이 의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데요. 그렇게 되려면은 우선 지금 진행 중인 자유한국당의 대표 경선에서 이것이 가장 큰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들 중에서 이 우리도 핵을 갖자. 그리고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자. 이것을 총선 대선, 앞으로 다가올 총선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로 삼자. 국민 투표도 요구하자. 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제기한 사람이 당대표에 당선되면은 힘이 생기겠죠. 다행히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하면은 국민들이 한 70%는 우리도 핵 보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 보유라는 것은 핵 무장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NPT에서 탈퇴를 해야 됩니다. NPT도 국가 핵 문제로 인하여 국가 생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미리 통보하고 NPT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 카드를 썼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여러 번 이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해가지고 핵 보유국이 되었고 국제사회가 막지 못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한국도 중대 결심을 한다. 앞으로 6개월 안에 북한의 핵 폐기를 성사시키지 못하면은 한국은 NPT에서 합법적으로 가입하고 핵 무장 선택권을 갖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그 순간부터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었다. 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창조적 외교는 관료들 머리에서는 절대 안 나오죠. 자, 이제 늦었지만은 핵 카드를 다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가 핵무장한 북한의 인질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연시하면서 누리고 있는 생명, 재산,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도 핵카드를 써야 합니다. 그 핵카드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여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앞으로 시위를 할 때 우리도 핵을 갖자 하는 것을 가장 큰 주제로 한 이 이상의 큰 주제는 없죠. 이걸 가지고 태극기 집회를 하든지 거리,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생존투쟁의 비명이죠. 핵 보유를 하자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2006년 무렵입니다. 2006년 10월 9일에 북한이 김정일이 최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 전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 이 이야기를 한 분은 박근 전 유엔 대사입니다. 박근 전 유엔 대사가 공개적으로 결국은 우리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갔지만은 이 세를 형성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김대중 전 주필이 이 칼럼을 통해서 같은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이 공론화는 되지 않았어요. 특히 정부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우리도 핵무장한다는 이 위협적 카드를 서서히 했습니다. 썼다면은 한국이 이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속으로는 은근히 그것을 바랐을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 때 강택민이가 중국 주석인데 부시가 강택민한테 전화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북한 핵을 방치한다면은 나는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택민이 육자회담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도 미국 역대 대통령도 공개적으로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속으로는 왜 한국에서 핵무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지 이 한국 정부는 도대체 자위 의지가 있는 정권인지 하고 속으로 아마 경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이스라엘은 프랑스와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핵을 거의 공동 개발하다시피 했고 핵실험도 프랑스와 같이 해가지고 핵실험 없이 핵무장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미국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묵인을 했습니다. 왜 묵인을 했느냐?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져야 중동에서 소련이나 극단적 이슬람 세력을 제어할 수 있다 해가지고 묵인을 해버렸습니다. 한국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죠. 아니 더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죠. 미국의 국가 엘리트는 아니 적이 핵을 개발하면은 반드시 핵을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한국에서 핵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기가 참 좋은데 이렇게 속으로 아쉽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그냥 한미동맹만 믿고 요행수에만 기대면서 지금까지 밀려오다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과거를 후회해 본들 쓸데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분명한 방향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핵 보유를 당론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핵 보유의 방법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NPT에서 탈퇴해가지고 무리를 해서라도 핵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우리가 핵 개발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한다면 우리도 할 이야기가 있다. 미국이 1991년에 빼내간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라. 재배치하고 공동 사용권을 우리도 갖도록 하자. 한국과 미국이 공동 사용권을 갖는 뉴클리어 쉐어링 방식, 나토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다섯 개 국가가 자국 내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 핵 무기에 대해서 일단 유사시에는 공동 사용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핵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핵을 보유하는 겁니다. 핵을 보유하는 겁니다. 핵 개발이냐, 아니면 미국의 전술 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냐. 후자가 쉽겠죠. 후자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한 7, 80%의 뜨거운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집권당도 이거 핵 보유를 반대했다가는 선거에서 지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2020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핵 보유를 놓고 사실상의 국민투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년 선거를. 그전 단계로서 이번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에서 핵이 가장 큰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자꾸 경제만 이야기하는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튼튼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경제가 망가져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라고 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핵이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 핵이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이 해야 합니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고 내년 총선에서 핵 보유를 당론으로 밀어붙일 때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그때 국민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창조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핵 보유 전략이 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